안녕하세요, 현주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주엽 씨 와이프 박상현입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았어요. 그런 팀 넣지 말았어요. 그렇게 확 들어오시면 제가 아 잠시만 그 6월 21일입니다. 네. 몇 년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저 2007년도.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14년 됐습니다. 아니요, 뭐 이렇게 첫눈에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그지. 아 매력이 있구나. 아니요, 그냥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네, 조금 더 만나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되게 이제 뭐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겨울에 이럴 때 외투를 벗으면 받아준다든지 그 되게 세심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친절한 스타일. 네. 요즘도 그러세요? 아, 요새 안 그러죠. 빨리 내리라고 그러지. 그 죄송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 동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굴 들어가서 부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뭘 원하는 걸까? 응? 아니 처음으로 밖에서 자보는 거예요. 도전이죠, 도전. 지금까지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는. 네. 남들은 캠핑이나 이런 야외 활동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도전이죠. 네. 이제 와이프가 목이 물리면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뭐 링거 꽂고 응급실 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알러지는 뭐니? 이제 굉장히 많이 붓고 그 염증이 생기고 막 열이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스테로이드나 그런 거를 써야 주사약을 써야 가라앉아요. 저희 뭐 아버지 성묘 갔다 올 때도 물려갖고 엄청 고생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모기 알러지 그러면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말벌에 엄청 쏘인 것처럼 많이 보여요. 네. 일단 남편을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갈 일은 없기를. 부담이죠.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네, 같이 굶기면 날카로워지는데 모기도 있어. 와 이게 저는 참 올 때만 서로 웃으면서 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싸울 거 알아야 될 텐데. 일단 우리 저 통발 던져야 되니까 공용 창고부터 가보자. 토치. 토치? 응. 토치에.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갖고 가냐, 이걸? 봐봐, 내가 가방 같은 거 가져와야 된다니까. 이건 물을 또 여기 미쳤구나, 이거. 생수 안 줘? 여기 아니면 우리 진짜 멀어서 물 어떻게 길러. 너 아까 얘기한 저 장갑. 장갑. 도마. 어? 도마. 도마도 이게 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큰 도마가 좋아. 통발. 하나. 이거 세 개 줄이 길어야 되니까. 야 이거 무슨 회 뜨는 사시미 칼도 있다. 토치 있어야 돼. 가스. 토치. 호일 호일 호일. 그렇지.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어? 양동이 하나 빼. 내가 두 개 들 테니까. 어, 아 이 정도는 나 들 수 있어. 어? 이거까지 두 개 넣고. 우와. 야. 가자. 이거 구워 먹자. 넌 어떻게 그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니? 멸치가 나 이런 멸치 처음 먹는 거야. 야 이거 거의 우리가 먹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싱싱한 거 아니? 아, 오빠 이거 한번 갔다 와야 돼. 지금 안 돼. 어? 다 못 가져가. 자. 갑시다. 가봐. 알았어. 이거 머리에 이거를 좀 이따가 올려줘. 이거 되게 무거운데? 이게 내가 오빠 머리 위에 이걸 어떻게 올려? 2m가 넘어가나 안 되는데 이거? 어? 안 되잖아. 아니 안 돼. 잠깐만.
됐어. 어, 야, 더럽게 무거워. 오빠 위에 거 떨어지면 어떡해? 잠깐만 일단은 야, 그거 줘봐, 버려. 저거. 끈. 이게 되게 무거운데, 차라리. 아니, 괜찮아. 자, 가운데 넣어줘. 어. 됐어. 어, 야, 이게 나, 이게 나. 알았어. 어. 오빠. 어. 야, 목 나갈 것 같아. 아이, 왜 뽑기를 잘했어야지. 내가 그런 거 안 되잖아, 네가 알잖아. 어떡해. 아! 아, 두 번은 못 가겠다. 어? 못 가겠다. 목부터, 모기부터 다 세팅.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거보다 중요한 게 모기. 만약에 들어왔는데 모기에 물리면 우리는 바로 종 치고 나가야 되니까.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야? 오빠는 안 들리지, 모기만 들리지. 그지? 일단 걸어. 목걸이처럼 가. 오우야, 이거 너무 독한데? 이거 발에다 차라. 야, 이 정도면 너 죽겠어, 이러다가. 내가 죽나, 모기가 죽나, 둘 중에 하나는 죽겠지. 어. 깔맞춤 해준 거야? 어, 색깔 다 신경 써서 했어. 오, 어. 센스 있는데. 추출. 여기 묻은 데. 하트로 붙여줄게. 오리. 고만 오빠, 다 타겠다. 자, 이러고 이거를 요 앞에 입구에 요걸 치든가 어. 아니면 쓰고자 풍초이처럼 모가지 구멍 뚫어 갖고 요 온 몸에 두르고 그냥 다녀. 그러면 몸은 안 물리잖아. 아, 여기 이렇게 돌돌. 아, 일로 와 봐. 아. 이거 디자이너. 와봐. 어?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잠깐만. 모자에 이렇게 달아 봐. 모자에 못 달아요. 뭐? 그냥 아 머리 써. 왜 그래? 아 머리에 쓰면 앞에가 안 보이잖아. 아니 머리에 넣으면은 여기까지만 오잖아. 그럼 몸은 안 물리잖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머리를 뚫으라고. 아 여기를 뚫으라고? 그래. 이렇게? 이러고 다니라고? 아니 바보야, 이렇게 된다고. 이 모질하냐?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아휴, 아니 둘이 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해. 치마로 만들어 입으면 돼. 아니 왜 이렇게 치마를 입으려고 그러냐고. 여기 와 집에서 입어 치마는. 아 돌겠네 진짜. 내가 어떻게 만들 건데. 아니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재밌었죠. 원래 제가 약간 놀리고 그러는 거 좋아해요, 저희 신랑. 저만 할 수 있는 약간 특권 같은 거랄까, 약간 귀여운 구석이 있어. 알았어, 해봐. 알았어, 어? 해봐. 자, 기대하고 있다. 어? 기대하고 있어. 아, 특별한 기대는 하지 마. 어디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어? 자, 네 머리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잘 잘라봐.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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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벨트, 원래. 벨트가 어딨어? 군대에서. 벨트 없어? 없어. 기다려봐. 벨트를 뭘 만들어, 이 끈이 있는데.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 아, 오늘 넌 일단 살기 위해 온 거야, 지금. 이게 뭐야, 넝마주의야. 아, 그래. 넝마주의? 괜찮아. 되게 걸리적거리겠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야. 아, 목엔 안 물리잖아. 어차피 옷은 안 물려. 그래도 안 오잖아. 이렇게, 자. 그러고 다녀. 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라고. 진짜 감동받았어? 완전 감동받았다. 와, 앞으로 감동받을 거 많아 이제. 얘 무슨 농마주의도 아니고 이게. 어, 앉아있어 이제. 앉아있어, 괜찮아. 자, 내려, 손 내려. 빨리 찍어. 됐어. 이렇게 빙구처럼 나오는데 잘 나왔잖아. 그지? 이쁘지?
진짜 웃기다. 왜? 아니 너무 웃겨서. 잘 어울리잖아. 네 자리에 앉아. 밀어봐. 아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놀랐고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좋아할지 그냥 필요해서 했는데 다행히 좋아해줘서 네, 기뻤습니다.